A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부 앞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면은 A편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감안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6년 3월에 그 몇 분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키노 츠쿠바에서 모였네. 3월에. 그래서 주요 이제 토크가 마이클 맥그로비 이 사람이 호주에 있다가 인제나 그 구청장을 할 때 총장까지 분이죠. 맥그로비 부분이 이제 아이샤프스백 기가빗 테스트벳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진환 교수께서 이제 기가빗 하위에 비슷한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그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고 이때 모인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마이클 맥그로비 다글라스 휴즈 저 일본의 교토 그다음에 정진환 교수님 싱가포르는 나중에는 이제 탄투니가 많이 활동했지만 이때 왕이 된 사람이었고 타일랜드 USA 스티브 고스타이라는 사람이 NSF에서 펀딩한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때 이때 이제 분위기가 익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이때 3월 20일 모였죠. 5월에 도쿄에서 모이고 6월에 서울에서 모이고 7월에 다시 도쿄에서 모이고 8월에 또 서울에서 모이고 같은 해 11월에 어디서 모였어요? 도쿄 7월 다음에 올라와서 1월에 서울 3월에 도쿄 같은 3월에 미국 인데나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죠? 이게 다 국제 미팅이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에 됐을 것 같아요? 김천. 하여간 정진라 교수님이 없으셨으면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고 그랬고 이 97년 미팅이 97년 이제 97년 6월에 APEN 워킹그룹 미팅을 여기서 벌써 했네요. 근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API 미팅을 서울에서 할 때 여기 있네. 네. 서울에서 했어요. 96년 6월에 했네. 이때 제가 이제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이다부터 미팅을 다는 아니지만 몇 개씩 쫓아다니기 이제 시작을 해서 정식으로는 이제 96년 3월에 시작해서 97년 6월에 정식 APEN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저 도쿄에서 모이고 그때는 이제 에어리어라고 안 불리고 워킹그룹,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 테크놀로지 워킹그룹, 서 워킹그룹으로 벌써 바이오, 메디컬,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캐시, 그때 6번, M번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퍼포먼스는 이제 성능 측정, RSVP, 시큐리티 이런 게 있었고요. 세크레터리 NO, 세크레터리아스는 이창규 교수님 께서 저 밑에 저 카이스트에서 하셨고요. NOC도 그때 직접 했는지 이미 그때 일본에 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이거 붕 뛰어가지고 2009년에 이때까지는 이제 임의 기간이었는데 2009년에 제가 그때 이제 테스포스 체어를 하면서 홍콩 가가지고 법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non-profit.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리걸 엔티티가 됐고요. 이걸 확 이제 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의장은 정진라 교수님이 97년부터 4년까지 그다음에 일본 시계국어도 그다음에 장핑우 저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제가 3년 동안 하고 말레이시아 슈레즈
그 다음에 타이완의 사이먼 린, 그 다음에 홍콩, 뉴질랜드 사람인데 홍콩에서 일했던 게릿 바눈,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의 진롱왕, 지금 일본의 신지 시모자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이지만 아빠 다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때 이런 드라이브가 없었으면 에이펜이 탄생하지 않았다. 이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에이펜의 지금을 보면 지금의 멤버가 16 프라이벌 멤버가 있고요. 프라이벌 멤버는 이제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그 회비를 내는 그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회비는 이것도 정일환 교수님이 디바이스 한 건데 GDP의 루트 GDP로 해가지고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지금도 또 아마 중국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서시절 필요했고 보드는 지금 이거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보드는 신지시모조 오사카 대학 교수인 신지시모조고 트레저러를 타일랜드 샤룸폴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디아 타이완 사이미 마이랜드 그리고 조부승 박사 우리 키스티에가 보드멤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이제 체어들을 이제 어드바이저로 나가지고 맥로리는 조지 맥로리는 호주 체어는 안 했지만 처음부터 활동했던 CEO고 장핑우 그 다음에 길에 제가 보드멤버로 있고 네트워크 맵은 지금 이게 2018년도죠 이게 10년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펀딩 소스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제가 취업할 때부터 이게 컬러를 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사실은 일본이 에이펜에서 활동을 사실 핵심적인 활동을 좋아하는데 그 그림이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펜이 전체가 일본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취업 때 이게 링콘으로 그렸나 프로젝트로 그렸나 그래가지고 여기 다 좀 구분해가지고 에이펜이 관계하는 관계되는 링크들 다 봤어요. 여기 뭐 아마 글로리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에이펜은 링크 오너가 아니지만은 이런 모든 링크들을 이용한 에이션 퍼시픽 네트워크 커뮤니티 그리고 지금 이런 맵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있을 때 시작한 건데 리얼타임 맵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면 그 링크의 지금의 속도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오너가 누군지 이런 거를 인터랙티브 맵을 인디아인 한 친구를 시켜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완성은 지금 에이펜 JP가 완성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녹 부분은 지금도 JP가 하고 있고요. 지금 구조는 이 커미티라 해서 이제 백본 일렉션 프로그램 테크놀로지 펠로시 NOC 같은 게 있고요. NOC는 일본이 많이 주도했고 제가 오랫동안 백본 우리 저 박인주 교수님도 계시지만 백본 체어를 하면서 링크들 백본 링크 이제 내셔널 링크 말고 확보하는 그리고 코퍼레이션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에어리어가 애플리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에 있는데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오카무라 규슈대학 체어하고 있고 코치어하고 있고 워킹그룹 애그리컬처 아이덴티티 이컬처 이컬처에서 제가 많이 댄싱 큐 같은 거를 했었고 디자스터 메디컬 우리 저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서울대 한 교수님 한 뭐죠 그런 걸 생각이 안 나요 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에어리아는 우리 김종호 교수님이 지금 에어리아 디렉터를 하고 있고요 잠수고 그 중에서 아마
이 워킹그룹 하나를 김정 교수님이 직접 맡고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IoT도 있고 Security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디 뭐를 하고 있느냐 물론 일반 멤버도 있지만 미션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어드바이저 보드에 있고 조우승 박사가 보드에 있고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고 최덕재 교수가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김정원 교수가 테크놀로지의 디렉터 겸 클라우드 워킹으로 치열을 하고 있고요. 송황철 교수님이 AI 드리븐 네트워킹으로 치열을 하고 있고 석승준 교수가 IoT 워킹으로 코치예요. 문정훈 박사 TST가 AFPRP 워킹으로 치열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은 1년에 두 번 방학 때 멀티트랙으로 하고 있고 보통 200~400명이 모이고요. 나라가 우리 이카남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타이완, 차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29 하고 있고 이제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이거 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안 누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미팅이 나와 있고 첫 미팅이 아까 얘기했듯이 96년 3월 8월이 돼 있고요. 서울에서 시작했고 올해 초는 방콕에서 했고 지금의 January죠. 지금 여름 8월에 파키스탄에서 한다는 그죠? 파키스탄인 것 같고 26년 미팅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펜은 링크 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링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링크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루스 커플 커뮤니티인데 그만큼 잘 서로 협력하고 해서 나가기가 사실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 링크오너가 API 우리가 한국이 주도했던 API 케인 또 글로비아드 또 저희나라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링크들 많이 가지면서 이제 에이시아 퍼시픽 커뮤니티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커먼 그라운드에서 모여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 발표는 5분 남겼지만 여기서 끝나고 아까 이제 보면은 강성모 박사가 그거 잠깐 의아를 했는데 왜 차이나가 API 끊겼냐 하면은 아까 2000원대로 돌아갔는데 아마 그 글로리다 관계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홍콩은 링크가 열렸는데 테인에서 홍콩 싱가포르가 블랭크였어요. 그래서 NIA가 차이나 버짓을 없애고 그거를 코리아 싱가포르 버짓하고 합쳐서 싱가포르 홍콩 링크를 연결해 주면서 이제 이거 테인이 완성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글로리아드도 사실 빅 글로리아드가 홍콩 코리아 US 그게 블랭크였는데 키스티가 들어가서 그거를 꽉 메꿔주는 바람에 사실은 진짜 윙이 돼서 사실은 큰 기여를 했고 제가 뒤에 이제 많이 그동안에 링크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ANF 할 때도 뭐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제가 맨 뒤에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 에이시아 퍼시픽 에리아의 중요한 링크들 테인이라든지 글로리아라든지 이런 거에 이니셔티브로 많이 기여를 하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